명덕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윤 선생을 학습하기 시작하여서 중학교 1학년까지 꾸준하게 윤 선생 커리큘럼상 끝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당히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모두 다 송도 캠퍼스로 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친구들이 모두 다 송도에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캠퍼스 내 시설도 매우 좋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현재 캠퍼스 생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하여서 그 중에서도 활동 우수형이라는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기존에 해왔던 활동들을 점점 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내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저의 생기부를 채우려고 노력하였고요. 그 예시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저 글로벌 무역 그리고 글로벌 생산 관리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만 적어 놓았다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는 중국 그리고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지정한 후 반도체라는 분야를 제가 직접 선정하고 공부해서 현재 기술력 차이가 얼마나 나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그 내용을 영어 과목 생기부에 적었습니다. 영어 시간에 미국과 그리고 중국 그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더욱더 확장시켜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사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이나 국어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영어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 전형에서 따져보자면 다양하고 깊은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영어를 이럴 때 활용하여서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는 대학교입니다. 몇몇 대학은 여전히 정시 전형에서 영어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여전히 정시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내용 혹은 영어 글쓰기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그런 수업들을 영어로 진행하는 걸 보고 좀 놀랐고요. 영어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생님분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강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1학년이기도 하고 초반 내용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학번이 되어서 전공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도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봐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주말 포함해서 주 6일 혹은 가끔씩은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때는 저희 선생님께서 기존 학습량의 2배만큼의 숙제를 저한테 내주신 다음에 혜원이는 할 수 있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소 많은 양의 공부를 시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왠지는 모르게 윤 선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한 기억은 막상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물론 완벽하게 공부하진 못했지만 수능 과정까지 공부했던 사실이 중학교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게 수능에 나오는 내용인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고 그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자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윤 선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면 반갑던 기억도 나고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중학 영어 교재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러한 문법적 사실들을 알아가는 재미를 발견하여서 그 교재가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학원이나 학교 수업에서 친절하게 모든 문장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 그러한 입시에서 사용되는 여러 영어적 내용들을 미리 학습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선생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영어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선생 학습 과정을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을 매일매일 한 게 쌓여서 영어 실력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모든 과목의 학습 습관 자체의 틀을 만들어주는데 윤 선생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독해 부분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윤 선생에서 제공하는 그런 영어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양을 읽을 수 있었고 윤 선생에서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그 음성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서 본문을 모두 한 번씩 읽게 하는 학습을 해서 처음에는 물론 그래서 읽기만 하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1년, 2년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때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서 독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1년, 2년쯤 차고 끝나기 전까지 영어 본문 암기는 계속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본문 암기가 당연한 숙제로 여겨졌고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본문을 처음에 공부할 때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나중에 암기할 때도 더욱더 편해졌기 때문에 수업 때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문 그대로를 외우다 보니까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입에 어느 정도 그냥 익는 그러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텍스트를 계속해서 외워왔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도 영어 단어 혹은 영어 문장 암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윤선생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영어 실력을 정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고 윤선생 커리큘럼 또한 그것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영어 실력을 올려주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잘 참고 선생님 그리고 커리큘럼 잘 따라서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